제가 제 거를 복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거에 대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쯤에 아주 친한 친구하고 형님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걸 시작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싶어서 그때부터 주변을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물들. 안녕하세요. 윤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청담동에 코리아트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윤종석 작가의 전시가 있다고 찾아왔는데요. 표면의 깊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하고 있다는 일명 우리가 그 주사위 아니 주사위가 아니죠 그 뭐죠 그 다시 할게요. 주사기 작가로 좀 유명한 작가로서 일반적인 우리 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사기에 물감을 넣어서 거기에 점묘법으로 작업하는 작가 있는데 그분 전시회 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네. 아, 계속.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 오랜만입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오늘의 작가 여기 윤종석 작가님이라고. 네. 네, 고맙습니다. 전시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작품 오늘 이렇게 네. 제목이랑 약간의 큰 틀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전시 제목이 표면의 깊이인데요. 표면의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재 표면을 보고 있는 거라고 하면 네네. 이 표면을 받치고 있는 거는 수많은 과거들이 쌓여서 현재를 받치고 있는 건데 이 현재가 이루어질 때는 옛날 지나간 과거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현재 상황을 연출하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이는 거 안에 그 소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표면의 깊이라고 쓰셨어요. 아.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쓰다 보니까 사진들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그쵸. 인상적이었던 장면, 사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찍게 되는데 그때 찍었던 어떤 사물들을 그려야 되겠다 마음이 정해지면 그 사물 처음 찍었던 그 날짜를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4월 15일이다. 4월 15일 찍으면 그날 역사적인 막 사건, 사고, 일들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찍었던 어떤 대상과 그 중에 어떤 걸 가져오면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 아, 같이 이렇게 합쳐서. 네, 합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재창조해서 제 이야기를 건대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딱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걸 취하고 선택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윤종석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게 어쩐지 딱 보자마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건 늑대 같고 이쪽 개 같고. 네, 늑대에 관련된 다큐였어요. 몽골인가 어디에서 이제 늑대는 동물을 가축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네네. 늑대들을 사람들은 잡으려고 하고 그런 다큐를 보다가 늑대 재밌네 그러고 늑대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묘화가 개하고 유전자가 99.8%가 똑같다는 거예요. 늑대하고 아, 이렇게 같은 애들인데 어떤 애들은 사람하고 적응을 해서 그렇죠. 아주 옆에서 밀접하게 살아가고. 어떤 애는 사람하고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고 같은 뿌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을 검색해 본 거예요. 늑대 만난 날을. 그랬더니 노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노벨? 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아 이게 지금 다이너마이트? 네. 이 글씨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지금 한 번에 안 읽히게 이렇게 이게 네. 보면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예, 예. 아. 멀리 떨어지면 잘 보이죠. 아 저는 이거 그 달리기 할 때 이거 쓰는 그건 줄 알았네. 아. 아니면 그래. 보통 우리가 뭐 개한테 던져준 거 있잖아요. 물어. 아, 느리기. 네, 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가지고 있는 게 딱 양면성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써서 산을 깎아내거나 뭐 할 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렇지, 면이 그렇지. 있고 하나 전쟁. 전쟁에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러면 늑대나 개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아, 그 양면. 다이너마이트 가지고는 이걸 둘이 믹스시키면 딱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아, 그럼 이 라인은 그걸 이제 합쳐주는 어떤? 예, 그런 연결고리. 연결고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풀어가요. 사실 작가님 작업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게 작가님 이거 좀 뭐 네. 이제 많이 알겠지만은 제가 점작업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학원 다닐 때쯤이었는데 그때가 유행이 맞띠를 많이 내고 표현기법 막 되게 재밌는 막 네네. 덩어리들 막 턱턱 붙이고 그렇죠. 오브제 많이 쓰고 막 네, 그런 작업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업을 보고 있는데 아, 저걸 내 거라고 할 수 있나 나는 없고 완전 물감 덩어리들만 턱턱 붙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자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점을 찍어봐야 되겠다 싶은데 처음엔 붓으로 이렇게 찍고 그래서 너무 밋밋하고 단순하고 좀 다른 점이 없을까? 이것저것 도구들을 찾다가 결국엔 주사기 찾으면서
이제 점을 찍기 시작했죠. 그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마티에들이 또 있어요. 색감들이 상당히 또 여러 색이 겹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측면에 따라 또 느낌이 달라지고. 네. 이게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그림들이 그렇죠. 좀 다른 느낌이 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날을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은 겉으로 나와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딱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종이 커팅돼서 네, 구조적으로 숨겨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 지금. 아, 예. 그럼 얘들이 이제 빛이 방향이 바뀌면 얘들이 싹 드러나고 그러니까 빛의 방향에 따라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돼요. 아. 현재 보이지 않는 과거들은 밑에다 깔고 아.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발췌해 가지고 와서 이건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같은 날에 다 예. 존재했던 어떤 그런 역사 사실. 하루죠. 예. 네. 이거는 딱 그 저울추에 어떻게 네네. 이게 혹시 빵인가요? 예. 아. 3월 8일이거든요.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아 여성의 날? 네. 세상에 여성의 날? 이런 날도 있었나? 그래서 저는 찾아본 거예요. 네네네. 제가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노회찬의 기사가 많아요. 네네. 왜 갑자기 노회찬? 노회찬이 여성의 날 만나는 여성분들한테 장미꽃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아.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이 3월 8일이 된 게 미국에서 이제 일하던 노동자 여성들이 시위하러 나올 때 구호가 나에게 빵과 장미꽃을 달라 했대요. 아. 빵은 생존권을 의미하고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걸 구호처럼 외쳐서 얻어낸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을 정했고 아. 어떤 무게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제스처로 네네. 이거 그 주사위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게임의 법칙? 서치하다가 주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재밌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찾아봤어요. 네. 더 좋은 거 없나? 작업 한번 해봐야지. 일자로 쭉 있던 걸 얘를 이렇게 제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탑으로 쌓고 저기에 뭐를 올리면 딱 이야기거리 될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그날 1월 20일 날 서치를 해본 거예요. 1월 20일이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한 날이 굉장히 많아요. 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보니까 어디에 뜰지 모르겠던데. 아, 그래서 럭비. 그런 것처럼 이제 어. 그 탑이라는 거는 최상점에 있는 권력이잖아요. 네네. 힘이고. 그런 네네. 것들이 미국을 상징하는 럭비공 같은 어디에 뜰지 모르는 공을 올려놓으면 게임을 해서 누가 딱 가져가느냐, 누가 취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아까 라인이 계속 이제 들어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같이 이제 묶어주는 어떤. 이제 걔네들이 묶어주기도 하고 화면에서 긴장감도 유지하고 좀 생동감도 그럼 어떻게 보면 완성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그리는 것도 있겠네요, 선생님. 그건 좀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아, 그랬어요? 처음에 에스키스 단계부터 이제 그걸 어떻게 넣을 건지를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작업은 변수가 거의 없어요. 에스키스만 잘 돼 있으면. 네. 2층에도 여기 인터넷. 예, 이번 네. 전시 공간이 3층하고 4층이어서. 네. 어우, 역시 여기도 그냥 작품이. 네. 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있는데 이 개가 나온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약간 우주에 간 느낌. 네, 근데 이 개 뭐야? 그러고 막 찾고 있는데 와이프가 라이카네. 라이카? 네. 얘 뭔데? 개 새끼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라이카 이름이요? 그리고 우주에 간 개라는 거예요. 아, 처음 우주에 간 개? 그러니까 소련에서 유인 수술을 하기 전에 개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한 그런 게 있었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개가 그 개 이름이 라이카? 예. 아. 그래서 이제 오 신기하다 이 하나 그려야 되겠네. 제가 화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마티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티스에 대해서 계속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장미꽃이 나오더라고요. 웬 장미꽃? 마티스를 이렇게 기념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품종을 마티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아, 이 꽃 이름이 마티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같이 약간 존경의 의미나 기억하고 싶은 의미를 담으려고 했어요. 아, 요거는 느낌이 전체적인 이 배치도 그렇고 혹시 좀 뭔가 어떤 거 먼저 떠오르고 그린 거예요, 이거는? 얘는 인터넷에 보고 있었는데 타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아, 타조? 타조를 서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베이인가 어디에서 이 타조 발을 아,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사진이. 뼈만? 네, 뼈만. 이 사람도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름을 했을까 하다가 발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얘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콜롬비아인가 어디에서 바나나 농장에서 대학살이 있었고 같은 날인데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성인인가 그 모델이 된 그 성직자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의 탄신일인가 뭐 그래요. 그 축일인가. 같은 날인데
하나는 완전 극과 극을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어떤 시간 여행자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이제 죽음이라는 걸로 가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거는 엄청난 기쁨과 축일이고 어떤 거는 슬픔과 아픔이고 이게 같은 날에 공존한다는 게 참 묘하다 싶어서 결국 이 죽음이라는 거에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전하려고 했죠. 색은 상당히 우선은 이 꽃갈 모자가 있어서 네. 괜히 이제 기뻤는데 내용은 사실 그러지 않는 어떤 네, 좀 그렇게 부딪히는 날이더라고요. 네. 작가님 작품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아, 좋다 해도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일들이 좋은 일보다는 가슴을 건드리고 그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소스를 주로 갖다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작가님 성향이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아픔을 같이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제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더 네. 선택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지 작업이 눈에 확 띄어요. 아, 저는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 긍정적인가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이건 사실 제가 아는 그 프리다 칼로의 네. 그 옷 맞죠? 네. 네. 아, 네. 산책 가다가 네. 튤립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튤립을 종류별로 다 키우는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튤립 사진 하나 찍어오고 튤립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그날 찾아보니까 프리다 칼로 사망일인가 태어난 날인가 그래요 그날이.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분이고 특히 여성이었고 또 신체도 안 좋았고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번에 존경의 의미를 좀 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튤립에다가 프리다 칼로가 했던 신체 보조도구를 같이 어우러지게 그 화면을 구성해서 약간 존경의 의미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색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촬영 때문에 작품 설명을 막 하고 그러는데 작품 설명하는 거를 그렇게 그치.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이게 너무 한정적인 틀에서 이렇게 맞아요. 답을 딱 던져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당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만 그것만 좀 알고 들어오면 관람객이 봤을 때 알아서 해석해도 충분하게 네. 이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길 거고 아, 그래서.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저 작업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작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그 전에 그러니까 약간 기법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얘도 똑같이 주사기를 맞아, 이용해서 맞아, 맞아. 이렇게 물감을 계속 쭉쭉 짜서 이제 하는 작업인데 지금 네. 걸려있는 모든 작품들을 통틀어서 전반적인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려면 덧없음, 허무 이런 거거든요. 걔를 가장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애가 인 것 같아가지고 오, 네. 16년인가 17년에 네. 작업했던 건데 대만에서만 전시를 하고 맞아. 못했던 거에서 한국에서는 네. 이 작품이 안 보여줬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꺼내봤어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한 작가들은 해골을 다뤄야 돼요. 데미아노스도 해골. 네. 해골 못 다루셨잖아요. 해골 해야겠네. 하세요. 모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본질을 우리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죠.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네. 가니까 그 결단 때문에 이제 작업을 바꿔야 되겠다는 용기도 됐었고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끌고 오는 작업의 내용들, 이야기들, 뭐 힘, 베이스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다 있어요. 그런 변화의 그 곡점 같은 경우도 사실 충분하게 저도 이제 이해가 되고 어렵게 왔지만은 정말 이렇게 전시를 딱 보니까 야 역시 좋은 작가구나. 아유 이런 게 너무 딱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작업실도 한번 놀러오세요. 아 예. 뭐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네. 네 아무튼 오늘 설명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